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아끼지 않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대개의 경우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절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받은 그 친절 속에 어떤 음모가 숨겨 있음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 친절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압살롬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된 친절을 구별하고 또 우리 스스로 이렇게 행동에 빠지지 않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분노와 야망을 감추기 위해 거짓된 친절로 접근하거나 그렇게 행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실제로 병거와 말 그리고 호위병을 준비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더불어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왕 다윗의 주된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 역할을 차지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친절은 사실은 자신의 음모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렇게 사악한 친절인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은 잠시 동안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에게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압살롬이 왜 이러한 길을 선택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랜 기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분노와 야망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그것을 품고 있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면서도 치밀하게 어떤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외모와 지혜뿐 아니라 그의 행동까지도 모두 자신의 분노와 야망을 채우기 위한 음모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은 자신의 마음이 분노와 야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결국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분노와 야망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야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음모를 모두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압살롬의 길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분노와 야망은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절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압살롬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이러한 분노와 야망 그리고 음모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